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슨 42, 질문 대답 2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레슨 42과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도열 강사님께서 점검해 주시겠습니다. 사라 문띠. 사라 문띠. 박물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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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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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오피스죠. 그래서 옛날 글자나 문자가 있는 건물 박물관이죠. 두슬랭 국립박물관. 사라 문띠. 지엣 두슬랭. 사라 문띠. 지엣 두슬랭. 프레아프롱 리에짜앙. 프레아프롱 리에짜앙. 프레아프롱 리에짜앙. 왕궁. 제일 밑에 보시면은 외앙. 이렇게 해도 왕궁이 됩니다. 바롬, 가장 훌륭한, 높은, 리엣, 왕이죠. 프라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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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전. 그래서 우리가 앙크로와트 신전. 앙크로와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 분들이 영어식 발음으로 표현한 그런 발음이고요. 앙코와트, 앙코와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원래의 발음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앙크로와트보다는 앙코와트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사드 앙코와트. 프라사드 앙코와트. 와트. 와트. 왓, 왓. 절, 사온. 웃날라옴, 사온. 왓, 웃날라옴. 왓, 웃날라옴. 왓, 웃날라옴. 왓, 웃날라옴은요, 캄보디아의 국사이면서, 캄보디아의 사전을 편찬한 캄보디아의 대문호입니다. 웃날라옴 사원은 프놈펜 왕궁 옆에 있는 사원으로 이 국사, 쭈운나시 이 절에서 캄보디아 언어에 대해서 장기간 연구를 했던 그런 곳인데 그 업적을 기리고 있는 사원입니다. What would not allow? 스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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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사람을 알다. 캄보디아에 알다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용도에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능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알 때 능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알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동사로서도 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를은 인식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의 표현으로서 요를 사용합니다. 째, 이거는 춤이라든지 또는 외국어라든지 컴퓨터, 운전, 수단, 요령 등으로서 어떤 특정한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경우 바로 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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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아. 불협화음, 서로 맞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썸또, 미안합니다 라고 하죠. 번또, 실수를 탓하다, 비난하다, 흠잡다. 또아는 불협함인데 번또 사역형을 만드는 번이 들어와 있죠. 흠잡을 데 없다. 엇글라잉 번또. 엇글라잉 번또. 쪼빠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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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피우다. 쪼 들어 마시다. 빠르이. 마르이. 빠르이. 담배. 담배를 들어 마시는 것이 담배를 피우다죠. 그면. 함쪼 빠르이. 함쪼 빠르이. 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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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캄보디아의 여러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엇의 때. 엇의 때. 엇미은의 때. 엇미은의 때.
먼토이떼. 먼토이떼.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능점놀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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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 취향, 기호, 정, 원하다죠. 쫄젓, 좋아하다. 이 동사가 명사형을 만드는 언어 법칙이 적용돼서 점능점놀젓, 취미란 뜻으로 파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사의 명사하, 언어 법칙이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법에 있어서 어떤 동사가 있다면 그 동사의 첫 음절에서 초성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엄, 자를 합치고요. 떼어낸 그 자리에 둘째 음절에는 바로 초성의 니은을 채워넣으면 그 동사에 대한 새로운 명사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정에서 첫째 첫 음절의 초성을 떼서 엄자를 넣어서요. 점이 되고요. 그 둘째 음절에서는 초성 니은을 채워 넣어서 농이 돼서 점농 하면은 온함 명사가 됩니다. 쫄쩍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언어 법칙을 적용하시면은 점놀쩍 이 점놀쩍이 됩니다. 취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농 점놀쩍 취미라는 뜻이 되겠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첫 음절에 쌍잠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첫 음절에서는 엄자가 들어가지만은 두 번째 음절에서는 초성 니은을 채워넣지 않는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끌알 펼치다죠. 여기에 초성에 엄자를 넣어서 꺼물알에서 담요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성에 초성 니은을 넣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제 첫 음절에 쌍자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짝 만짝 반짝 만짝 표현하다, 입증하다, 확실히 하다. 러바 반짜. 러바 반짜. 평서문이죠. 리컷 반짜. 리컷 반짜. 확인서. 리컷. 서류, 증서죠.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오늘의 한마디에서는 정중한 질문 표현입니다.